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많이 쌀쌀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공기도 되게 추워져서 진짜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조금 더 매트하고 톤 다운된 컬러감의 립스틱들에 손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입술이 엄청 건조하고 예민한 편이라서 매트한 립스틱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잘 사용하는 입술이 불편하지 않은 매트 립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로레알의 컬러리치 매트 233번 루즈업 포터 색상이에요. 얘는 케이스는 그냥 이렇게 되게 무난무난하게 생겼어요. 약간 올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검은색 무광의 케이스예요. 이렇게 발랐을 때 아주 살짝 쫀쫀하면서 광택감이 살짝 감도는 느낌의 제형이에요. 요런 느낌의 흰빛이 살짝 감도는 차분한 말린장미 컬러에 인디핑크를 한 방울 정도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의 톤 다운된 말린장미 핑크 컬러예요. 얘는 주름이나 각질 부각은 많지 않고 아주 살짝 뭉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덧발랐을 때 입술 각질들과 살짝 뭉쳐서 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얘는 완전 매트한 제형은 아니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입술을 살짝 눌러주는, 입술을 살짝 덮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립스틱이에요. 지속력은 그냥저냥 보통인 편인데 밥 먹고 나면 입술 안쪽이 살짝 지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로레알의 이 매트 립스틱은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제형도 무난한 편이고 그냥 정말 무난하게 손이 자주 가는 그런 느낌의 컬러와 제형이라 다른 컬러들도 한번 구매를 해볼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요 머지의 더 퍼스트 립스틱. 얘는 L1 익스큐즈 미 컬러예요. 케이스가 굉장히 깔끔하게 무광의 정사각형이고 얘는 여기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이렇게 굉장히 가볍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밀착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컬러는 이렇게 따뜻한 인디핑크 색감에 아주 살짝 연어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 위에 발랐던 로레알 립스틱보다는 조금 더 주황빛이 감도는 그런 컬러예요. 얘는 주름 끼임이나 각질 부각은 진짜 거의 없었고 되게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게 특징인 그런 제품이에요. 딱 건조하지 않고 보송한 느낌으로 얘가 조금만 더 매트했으면 건조했을 건데 그 건조하기 직전에 보송한 느낌이 들어서 입술이 막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얘는 되게 가벼운 제형이기 때문에 입술을 눌러준다거나 입술을 좀 덮어주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지속력도 얘는 보통인 편인데 마찬가지로 입술 안쪽이 밥 먹고 나면 살짝 지워지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케이스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컬러가 적당히 화사하면서 약간 톤 다운된 그런 느낌도 있어서 솔직히 가을뿐만이 아니라 뭐 봄이나 겨울에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감에 그리고 딱 발랐을 때 되게 가볍게 발리면서도 건조하지 않은 정도의 뽀송함이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이 이글립스의 라이블리 립 루즈인데 얘는 107M 미드나잇 러버 컬러예요. 이렇게 한쪽에 이름이 써 있어요. 컬러명은 그냥 바닥에 써 있고 여기에 제품명이 딱써 있어요. 뭐 케이스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매트하지만 살짝 쫀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컬러는 이렇게 핑크빛이 많이 감도는 버건디 컬러예요. 아주 살짝 포도 컬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살짝 쿨하다고 볼 수도 있는 컬러 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밀착되는 편인데 각질이나 주름 부각은 살짝 있어요. 얘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요 로레알 립스틱보다는 조금 덜 쫀쫀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매트한 립스틱들 중에서 좀 쫀쫀한 편이고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으로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서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이 립스틱 자체가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 자체가 이렇게 두드려 보면 안에 공기가 좀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잘 부러져요. 이것도 사실 한번 부러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다시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컬러도 있었는데 걔는 한번 부러져서 다시 붙였더니 또 부러져서 또 붙였더니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얘의 립스틱 자체의 이 느낌은 약간 삐아 립스틱이랑 비슷하게 가볍고 공기가 좀 많이 차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얘는 지속력도 되게 좋은 편이고 밥 먹거나 뭐 커피 마시거나 뭐 이것저것 해도 하루 종일 진짜 입술에 딱 붙어있을 정도로 진짜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립스틱이 너무 잘 부러져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 바를 때는 무조건 내가 한 번에 짱진한 발색을 할 거야 이러고 다른 것처럼 세게 바르면 안 되고 진짜 부드럽게 살살 그냥 스치듯이 발라야 부러질 위험이 좀 덜하더라고요. 네 번째 제품은 이것도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건데 얘는 토니모리의 퍼펙트 립스립 캐시미어 02호예요. 컬러 이름이 뭔지 안 보이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따가 나중에 띄워놓을게요. 얘는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컬러를 구분할 수 있는 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아요. 립스틱이 많다 보면 하나하나 다 열어서 컬러를 구분하기가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엎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케이스 자체는 그냥 뚝딱 하는 케이스에 좀 가벼운 편이에요. 얘는 이름에 캐시미어가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아주 살짝 광택감이 있어요. 요 컬러인데 딥한 벽돌빛 오렌지 브라운 컬러에 아주 살짝 버건디를 조금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고추장? 벽돌빛? 그런 컬러예요. 얘는 완전 뽀송한 매트립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말 벨벳 매트? 캐시미어 같은 그런 느낌이 도는 제형으로 여러 번 덧바를수록 광택감이 조금 더 더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름이나 각질 부각은 없는데 첫 번째 보여드렸던 레브론 립스틱처럼 그 뭉치는 게 살짝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그 각질들이랑 뭉친다고 해야 되나? 자기들끼리 뭉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뭉쳐서 좀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경우가 살짝 있더라고요. 얘는 제형이 가볍지 않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입술을 살짝 도톰하게 덮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감이 되게 높고 가장 편안하다고 느껴졌던 제품이에요. 지속력은 그냥 보통인 편? 크게 오래가거나 크게 금방 지워지거나 뭐 지저분하게 입술 안쪽만 지워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정말 무난한 립스틱의 지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립스틱이 이거 말고도 두 컬러가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되게 밝은 베이지 컬러로 베이스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얘가 부드러운 제형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부드러운 립스틱 올릴 때나 아니면 진짜 매트한 립스틱 올릴 때 베이스로 한번 깔아주면은 또 괜찮더라고요. 마지막 제품은 제가 이거 영상에서도 얘기하고 인스타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블랙루즈의 에어핏 벨벳 틴트. 얘는 달콤한 칠리 컬러예요.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 여러 컬러 이렇게 놓고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항상 그냥 이제 밑에서 호스를 확인해서 바르는 편이고 얘는 립스틱이 아니라 틴트예요. 팁은 이렇게 살짝 탄력이 있는 약간 실리콘 팁 같은 느낌의 팁이고 이렇게 생겨서 밀착시켜서 바르기에 되게 좋게 나왔어요. 얘를 이렇게 바르면 발색이 진짜 좋아요, 얘는. 부드럽고 구름같이 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펴발리는 보송한 틴트 제형으로 제가 오늘 입술에 바르고 있는 컬러가 바로 요 블랙루즈 제품이에요. 컬러는 아주 살짝, 진짜 아주 살짝 핑크빛이 감도는 칠리 레드 컬러로 제가 오렌지빛이나 노란빛이 강한 립이 안 어울리는데도 얘는 되게 무난하게 바르기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틴트이다 보니까 지속력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들보다 훨씬 좋은 편이고 이렇게 입술에 올린 다음에 픽스가 되고 나면 묻어남도 거의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속은 촉촉하고 겉은 이렇게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제품으로 입술이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들고 가볍게 정말 솜사탕 같은 걸로 살짝 코팅을 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틴트치고는 착색이 강하지는 않은 편이고 착색은 이 컬러 그대로 착색이 돼요. 저는 이 제품이 지금 한 컬러 빼고 여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 여섯 가지 컬러 모두 진짜 되게 자주 사용하고 있고 오늘 뭐 바를지 고민이 된다 할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가장 자주 바르는 제품들이고 가장 자주 바르는 컬러예요. 또 이렇게 벨벳 타입의 틴트들은 이렇게 블러셔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해서 되게 활용도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 저는 진짜 입술이 예민한데 좀 보송하고 포근한 느낌의 립을 바르고 싶다 하시면 이거 꼭 발라보시길 엄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벨벳 틴트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각질이 뜨거나 이게 좀 자기들끼리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입술에 진짜 잘 밀착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 지속력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좋고 아무튼 진짜 좋아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로레알 컬러리치 매트, 루즈워 포터 컬러, 머지 덮어 스트립 스틱, 익스큐즈 미 컬러, 이글리스 라이블리 립 루즈, 미드나잇 러버 컬러, 토니모리의 퍼펙트 립스틱 캐시미어 02번, 블랙 루즈의 에어핏 벨벳 틴트, 달콤한 칠리 컬러예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조금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글 달아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